안녕하세요. 후연입니다. 오늘은 하네뮬레에서 협찬받은 미술 재료를 한번 써보고 리뷰하는 영상으로 왔습니다. 빨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시 녹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지만 이런 하네뮬레에서 받은 에코백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꽤 커서 A3 사이즈 종이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에코백입니다. 그냥 에코백 맞나? 아닌가? 뭐라지? 부지포백? 하여튼 그런 거예요. 빨간색.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요만한 사이즈의 딱 요런 가방이 있었는데 큰 스케치북 들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하네뮬레에서 받은 뭔지 모르겠으나 진짜 실은 아니고 실 스티커가 붙어있고 요런 건 센스 좋아요. 아이 좋아. 자, 열어보면 허방넷 하네뮬레 컬렉션 패키지 더 컬렉션 워터컬러. 1584년부터 독일에서 많은 거장들과 예술가를 위한 종이를 제작해왔던 역사 깊은 독일 재즈 브랜드 하네뮬레. 하네뮬레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려는 장인 정신으로 늘 최고의 품질을 맨 앞에 세워왔습니다. 또한 많은 예술가들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네뮬레는 예술가 디자이너, 기록 보관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네뮬레는 종이의 품질은 물론이고 상품의 마감이 외양까지 고려하여 꼼꼼하게 제작함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네뮬레는 깨끗한 물과 천연섬유의 순수한 재료 그리고 재질 생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며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하네뮬레의 모든 종이는 비산성지로 아름다운 작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네뮬레 몰드메이드 수채화지. 몰드메이드 수채화지는 전통적 제작 방식 과 유사하며 금형 실린더 재지 기계를 통해 제작된 용지만 몰드메이드 수채화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대요. 이거는 1분당 4에서 15m의 종이만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몰드메이드 종이가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하네뮬레 컬렉션 수채화 패드 300 30x40 사이즈고 중목과 항목이 있다고 하네요. 면은 100% 코튼 하네뮬레의 최고급 수채화지라고 하네요. 등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딱 봤을 때는 한 A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받은 건 아까 전에 설명했던 하네뮬레 워터컬러 몰드메이드 수채화지입니다. 300짜리 평량의 종이고요. 사이즈는 30x40cm 한 세트당 10장이 들어가 있고요. 콜드프레스드와 러프, 그러니까 중목과 황목을 10장씩 받았습니다. 이런 거 멋있네요. 오, 박이 씌어져 있어. 반짝반짝. 자, 이거를 뒤집으면 이런저런 마크들 들어가 있고 코튼 100%에 100% 비건 표시도 있네요. 그 다음에 중성지라는 뜻의 엑시드 프리. 독일 브랜드라는 표시와 함께 여기 보면 퀄리티 컨트롤 넘버가 있네요. 약간 제품으로 치면 시리얼 넘버 같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코튼이 100이 들어간 거는 고급! 비싼 거 비싸지만 비싼 값이라는 고급 종이 있죠. 코튼백은 뭔가 멋있다. 표지가 약간 간지난다.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뭐 이거 이 하네뮬레 종이는 좋은 퀄리티 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읽지는 않을게요. 한글이 아니야. 자, 여기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화물감 뜨는 나이프 있죠. 그런 나이프나 혹은 자 같은 거를 여기 집어 넣어서 한 장씩 한 장씩 떼어내서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언어로 이걸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오 라고 쓰여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제 예전에 찢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찢게 되네요. 종이 보호하는 종이 한 장을 떼어내고 그 다음부터가 본 제품입니다. 아 맞다. 참고로 이거 이렇게 떼는 거 만약에 이 종이를 전체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혹은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굳이 이 종이를 한 장 떼어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양 옆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이 울지 않게 하려고 사면 요 면을 다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요 상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을 떼어내시면 됩니다. 한 장을 미리 떼어 놓을게요. 저는 떼어서 반으로 잘라서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받자마자 뜯지 마시고 바로 그리시면 돼요. 바로 그리고 마르고 난 후에 지금처럼 떼어내시면 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떼어내셔도 되고요. 딱 요 사이즈에다가 그림 그리고 싶은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떼어낸다. 수채화 하다 보면은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는 게 귀찮아요. 엄마야. 자,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뜯어내려고 하시면 이렇게 찢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위에 커버하는 종이라 괜찮지만 실제 종이를 이렇게 뜯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종이 뜯을 때는 늘 조심조심.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뜯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우선 제가 사이즈를 반절로 자른 후에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우선은 하네밀레 종이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중목은 무엇이고 항목은 무엇인지에 관해 짧게 잠깐 얘기해볼게요. 종이의 종류는 크게 세목, 중목, 항목, 거칠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목이 가장 매끈매끈하고요. 항목이 가장 거칠거칠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중목이에요. 세목은 영어로 hot pressed, 중목은 cold pressed, 항목은 rough 라고 하는데요. 화면상으로는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그림자를 주면은 뭔가 오른쪽 항목 쪽이 좀 더 거칠죠? 종이가 우들투들. 약간 종이의 텍스처감을 내고 싶을 때 항목을 쓰는 편이고요. 나는 좀 더 묘사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뭔가 거친 정도는 빼고 좀 더 자세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할 때에는 세목을 쓰는 편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혹은 나는 뭐 적당히 거칠기를 내고 적당히 묘사를 표현하고 싶어 할 때 중목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처음에 어떤 종이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안정 노선인 중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수채화의 약간 그런 텍스처 느낌을 느낌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에는 항목으로 가시면 좋고요. 저는 묘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세목을 쓰는데 가끔은 중목을 쓰기도 하고 항목은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별로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종이를 좀 비교해볼까요? 하네밀레 몰드 메이드 수채화지는 수채화용으로 나와있지만 뭐 일반 연필 드로잉을 하셔도 되고
좀 이따가 물을 묻혀볼 거고 얘는 오일 파스텔. 제가 어떤 재료 썼는지 하나하나 옆에다가 적어놓을게요. 알갱이도 남는 서펀타인 제뉴인을 써볼게요. 그래뉴레이션이 잘 나오는 물감은 황목을 써야 그 효과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더라고요. 황목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립 효과를 내는 걸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물과 물을 많이 묻혀서 황목에다가 칠해볼게요. 중목에다가도 바르고 나면 더 차이가 잘 보이겠죠?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프렌치 울트라마린도 칠해주려고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물 바르며 녹는 이런 친구들도 한번 써볼게요. 발색에 차이가 있나? 구경해보는 거죠. 이렇게 물을 칠해보고 마른 후에 번졌다. 자, 지금 다 마른 상태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우선 이렇게 과립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잘 표현되고 중목이랑 황목이랑 비교해보면 황목이 좀 더 아무래도 거칠기가 좀 더 있으니까 황목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이들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여요.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이는데 오일 파스텔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칠기에 따라서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림 그릴 때 그런 황목, 중목, 세목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목이 좋은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목이 좋겠죠? 그림 그리다 보면은 아 나는 약간 거친 종이가 좋아. 아 나는 좀 편편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식으로 바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다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에게 딱 맞는 걸 찾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실험해가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네뮬레 몰드메이드 수채화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황목이고요. 제일 거친 러프 종이죠. 중목에다가도 그려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황목만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습용 종이를 사용할 때는 코튼 함유량이 아예 없는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고요. 애착이 가는 작업이나 중요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코튼 100%의 종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차이가 좀 극명한 편인데요. 코튼 함유량이 없는 수채화지는 물감이나 물을 뱉어낸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살짝 들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주 쓰는 연습용 종이들이 있어요. 반면 하네뮬레 몰드메이드처럼 코튼 100%의 수채화 전용지는 물과 물감을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표현할 때 좀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이기 때문에 종이가 질겨서요. 오래오래 갈 수도 있고 내구성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종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할 때에는 이런 코튼 100이 들어간 하네뮬레 몰드메이드 같은 종이를 쓰면 좋겠죠. 일단 코튼 100% 면이 들어간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크게 브랜드 가리지 않고 다 좋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솔직히 뭐 하네뮬레 몰드메이드 외에도 코튼 100%의 종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약간의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종이의 그 거칠기 모양이라던가 무늬 같은 게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흡수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서로 일단은 면이 100%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좋아요. 예전에는 연습용 종이랑 코튼이 다 들어간 종이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100% 들어간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감이나 물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좀 더 깊이감을 줄 수도 있고 오래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는데요. 황목에다가 그린 딸기 케이크 그림과 또 중목에다가 그린 초코 케이크 그림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죠? 그냥 거칠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결과물만 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 보이고 이러진 않아요.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좀 있고 또 건식 재료, 색연필이나 오일 파스텔을 사용했을 때 거칠기에 따라서 표현되는 텍스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수채화는 그래뉴레이션 효과를 본다거나 하는 게 아닌 한 그렇게 크게 결과물에서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는 난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네뮬레 몰드메이드 수채화지를 알아보고 황목과 중목의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종이 고르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